법정대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그러면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이때치아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통상 장관 후보자들은요 야당 측 청문위원 공격받으면 자기 평소 생각, 입장, 철학, 언행 철회하거나 비굴하게 환심사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요 마음에 없는 사과하는 게 우리가 보아온 인사청문회 판박이 풍경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청문회 통과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점에서 김문수는 인사청문회에서 하나의 선례 남겼습니다. 그는 두들겨 맞아도 자기 소신과 같이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까짓 장관 한 자리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 바꿀 수 없다. 이런 자존심 읽혀졌습니다. 그 소신이 옳든 그르든 이념적으로 극우든 아니든 그를 노동자의 배신자로 몰든 말든 이걸 떠나서요. 요즘 정치판에서 적어도 김문수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인상 줬기 때문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요. 2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김 후보자의 과거 집회 발언 동영상을 틀어준 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서면 질의 답변 중 역사적 재평가 의미가 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나도 뇌물죄다. 그분은 정말 뇌물 알지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닙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박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은 돈을 받고 안 받고 문제로 탄핵된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담긴 탄핵 주된 사유는 비선 조직의 국정농단과 직권남용, 정경유착 등이 중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그 점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박 의원이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을 안 받아들이는 건가? 라고 반문하자 김 후보자는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기 때문에 인정하지만 문구 하나하나에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또 박 의원이 탄핵 반대 집회 과정에서 뻘건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입장 변화 없습니까? 뻘건 이건 공산주의를 지칭하는 것인지를 묻자 김 후보자는 알다시피 집회하다 보면 감정적이고 격한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비판 많이 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제주 4.3 사건을 좌익 폭동이라고 표현한 과거 발언에 대한 진보당 정혜경 의원 질의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반대한 4.3 폭동은 명백하게 남노당에 의한 폭동이라고 간결하게 답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이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 과거인 2018년에 했던 이 발언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현재도 같은 견해인지를 묻자 김 후보자는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이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나라 다 빼앗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됐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그럼 우리 부모님, 후보자 부모님, 일제치하 국적이 다 일본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라고 되물으며 그러면 일제시대 때 국적이 한국입니까?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지 말이 되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헌법 전문 부정하는 것이라며 항의했고 정회했습니다. 1시간 반 뒤에 속개했으나 곧바로 청문회는 종료됐지요. 이날 청문회에서는요, 그보다 앞서 청문회가 본격 진행되기 전에도 김 후보자에게 과거 막말 피해자에 대해 먼저 사과하라는 야당 의원들 요구에 따라서 여야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요, 광장에서 외치던 소리, 제야에서 외치던 소리, 청년기의 말과 지금의 말, 국회의원 할 때의 말, 도지사 할 때의 말, 지금 청문 절차를 받고 있는 김문수는 상황 자체가 많은 차이가 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말의 일부를 가지고 시비하시면 아마 1년 내내 해도 부족할 만큼 발언 문제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필요한 경우 사과도 하고 아무것도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사과 아니라 목숨 바칠 일 있으면 바쳐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요, 운동할 때 가졌던 열정 갖고 열심히 일할 걸 약속드리면서 제 발언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 계시면 진심 사과드리고 제 말씀에 부족한 점 지적하시면 받아들일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문수는 인사청문회 답변 태도만으로 정치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해득실, 눈치 잘 보고 태세 전환 빠른 보수 정치인들에게 멋진 교과서 됐습니다. 오늘은요, 최보식 편집인의 장관 인사청문회 설예로 남을 김문수 외 칼럼을 전해드렸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신문 최보식의 언론은 국내 최고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 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보는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시죠.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쇼츠도 응원해 주시면 유튜브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